162번이고 역함수가 존재한 조건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는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한데 그러면 f도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러면 먼저 윗줄에서 알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지. f1이라는 함수 값은 1이고 f2는 당연히 여기다 2 넣어보면 4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알수 있는 건 F3은 3 플러스 2지. 그 다음에 F4는 4 플러스 2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X는, 아니, F는 X에서 X로 대응한대.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인데, 1은 1로 대응한다. 2는 4로 대응한대. 그러면 얘들은 하나씩 남은 값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가 1이 더 크지? 그러면 F4는 3, F3은 2로 대응해야겠지. 얘가 2가 되고 3이 돼야 남은 하나씩 대응하면서 1대1 대응 관계가 완성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 번 합성했을 때 합성 관계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보래. 그런데 이제 항등함수 관계를 찾으라니까. 1, 2, 3, 4를 좀더 적어보자. 요 정도만 적어도 될것 같기는 해. 남은 관계를 동일하게 이어보고. 항등함수인지 확인해보자. 누구를? 항등함수 맞네. 그지? 따라가 볼 거라는 소리야. 2에서 출발했을 때 2로 도착하네. 3으로 출발했을 때 3으로 도착하네. 맞지? 4에서 출발했을 때 4로 도착하고 있어. 아, 그러면 F가 몇 번? 세번 합성됐을 때 항등함수잖아. 1이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대응하니까. 반대로 가도 어쩔까? 반대로 간다고 다를까? 아니지. 그래서 역함수인 g도 세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 거라는 소리야. 원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돌아온 것도 똑같지. 4는 4로. 맞지? 2는 2로. 막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그래. 그러면 얘는 몇 번의 합성이 의미가 없어. 세 번, 세 번, 세 번이 항등이니까. 아홉 번이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고, 그래서 a 플러스 G2만 구하면 되지. 그리고 요건 아홉 번이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만 해보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위에 지금 함수 관계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a야 뭐 얼만지는 진작에 알고 있어. 마이너스 1이어야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 G2는 위에서 작성해 놓은 F2를 반대로 가면 되니까 2가 어디로 가? 반대로. 3으로 가잖아, 지금. 그 다음에 2는, 두번 만에 어떻게 가? 2는. 요거잖아, 요거. 2가 F 두 번을 거슬러 빼가면 4로 가잖아. 역함수 두 번. 그래서 정답은 6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어렵진 않지. 자, 그 다음에 질문한 게 지금 수학상이랑 드라이브를 살짝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자, M60 해보자. 어떤 원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y는 x와 y, x축에 동시에 접할 때를. 그래서 이제 식으로 평행이동을 좀 해놨네, 여기다가. 평행이동은 해놓은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왜 이런데. 자, 해보자. X축에 접한대? 이게 좀 의미심장하지 않냐?
그지? 이만큼 이동을 시켜놨고, 동시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판지름이, 원의 중심은 Y좌표의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원의 반지름은 B야, B. 그지? 여기야, B. 그런데 좌표상으로 봤더니, 중심이 A-A, A, A-2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A-2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여기 중심 좌표를 생각하면 A, A-2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식은 하나 찾았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Y는 X랑 동시에 접한대요.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Y는 X와 거리 공식을 써볼까? 이쪽으로. 그걸 반지름 B라고 해보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 A, A-2랑 Y는 X, 즉 X-Y는 0과의 거리를 구해보자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A 플러스 2가 되겠네. 어? 그럼 얼마 돼버려? 어려운지 알고 착각을 한것 같아, 이 문제를. 반지름인 얼마랑 똑같다고? B랑 똑같다고. 그럼 B는 루트 2네. B가 루트 2니까 아까 관계식 여기 있었잖아. A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A를 제곱해보면, 요거 제곱하면 6 플러스 4 루트 2고, 거기서 이 마이너스 4B를 빼면 4 루트 2가 빠지면서 6이 되는 거지. 일단은 X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 말에서 빠르게 중심의 이 Y좌표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